설날하면 떠오르는 그것, 바로 세뱃돈. 근데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지난 2월 6일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 이지토커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기간 계획, 선물 준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설날에 세뱃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87%로 집계됐는데요. 응답자 중 10만원 미만을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6%, 20만원 미만은 8%, 30만원 미만은 10%, 50만원 미만은 17%, 50만원 이상은 46%로 사람들은 세뱃돈을 위해 평균 52만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92%, 계좌이체는 13%, 신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38%였습니다. 근데 세뱃돈, 왜 주고받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주고받으면 더 의미 있는 세뱃돈이 될 것 같아 경기일보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새해 설날은 한 해 첫날입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은 1년 내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관념의 돈이 아니라 복돈입니다. 복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돈은 경제적 관념의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복돈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액수에 다가와 관계없이 복을 받는 것이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서로 풍성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 설돈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세뱃돈이 가지는 의미 잘 아셨나요? 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